오늘의 메뉴는 교호들림. 탐스러운 포도 모양 껍데기로 페이크. 바늘로 콕 찌르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 홍삼 홍. 어우. 아! 얘 뭐야 이거? 젤리야 공이야. 아, 아. 먼저 저는 오늘 교호 젤리를 많이 먹지 않겠습니다. 맛있어도 조금만 먹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운이가 자기가 먹고 싶대요. 많이 먹고 싶다고 조금만 먹으래요. 자, 그러면 한번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이 실리콘 같은 걸로 이렇게 싸져 있는 젤리네요. 그죠? 바늘로. 어! 이렇게 먹자. 맛있는데? 어, 맛있어요. 또 하나. 어, 대박! 대박! 안 터졌어. 이렇게 빨아먹어도 되나, 그러면? 아, 안 되네. 딴 데로. 뭐요? 얘 너무 작아서 안 되나봐. 큰일 났네. 고통받는 교... 아! 교호젤리 하려고 했더니. 이거 아니 엄청 탱글탱글하면서 맛있는데요? 좋아, 이거 한번 슬로우로 한번 찍어보자. 카메라 준비됐지? 잘 찍어. 뭐야? 뭐야 이거? 이번에는 터지겠지? 11 들어있네. 그러면은 얘가 하나에 14,500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3개에 50,000원 정도 했으니까, 물론 배송비 포함해서. 그러면은 3개에 50,000원이면 33개에 50,000원이니까, 야 이거 하나에 1,500원이야 거의? 얼마를 먹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6,000원어치 돌솥 비빔밥. 돌솥 비빔밥 먹었네. 스테이크까지 가볼까 한번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먹으면 재밌으려나? 요렇게! 입을 이렇게 딱 넣고 딱 터지면서 야 쏙 떨어지는 거지, 입으로! 어, 될 것 같아 근데. 어? 왜 안 되지? 기회가 없는데. 아, 근데 얘는 지구 젤리보단 맛있고요. 한 10개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나는? 근데 너무 좋았어 진짜. 오늘 있었던 순간 중에 제일 좋았어요. 좋습니다. 요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먹은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여운이가 다 먹을 거예요. 원래 같이 촬영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몰래 혼자 촬영하고 있어. 맛있어. 맛있어? 나머지는 이제 촬영 이제 여운이 형 아빠랑 촬영할 때 여운이 형 아빠랑 먹자. 그래. 여운이가 먹는 영상은 또 홍플러스 채널에 있으니까요. 또 홍사운드 플러스 채널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 홍사운드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